예, 뭐 주로 공개 발언 때 기본적인 현안 관련해서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세 건의 법안이 올라갑니다.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한 세 건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모두 부결 폐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결 폐기 증언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가 당내에서 계속 있다 보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재발이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후의 상황으로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수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저희들이 부결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민주당도 이렇게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민생을 함께 논하는,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사과 등 관련해서는 용산에서도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 당에서 따로 그냥 공개적으로 요구하시거나? 일단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당내 의원들 우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아직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뭐 직관적으로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검법 반대랑 별개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론에서 부담을 얘기하시는 의원님들? 오늘 의총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